오늘은 제6회 수요일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으로 본 떡과 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서 성경으로 본 떡과 빵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의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 말이 아니고 그랜드 종합주석 레위기 7장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오늘은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주식이 무언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 주민들은 4분의 3가량이 밀가루와 보리가루 만든 빵의 식생활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빵에 첨가되는 재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밀가루 빵과 보리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빵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보리빵은 일반 서민들이 주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바쳐서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빵을 만들 때에는 이 밀가루 혹은 보리가루에 물, 우유, 감람류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했다고 합니다. 빵을 부풀리기 위해 누룩을 넣기도 하였고 특별한 경우 누룩을 안 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주석가가 빵을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또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넣은 떡을 말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넣지 아니하는 떡을 말합니다. 왜? 병자가 떡병자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빵을 얘기를 하다가 왜 떡이 나와요? 이유가 있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무교병, 유교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누룩의 유무를 통해 유교병과 무교병으로 나누어진 누룩을 넣는 것이 유교병이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 무교병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교병을 먹었고 속죄, 제물, 유월절, 그 밖에 종교적인 축제 때에는 무교병을 먹었다. 레위기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죠. 이 빵은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와 같은 것인데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하잖아요. 유교병, 무교병을 이렇게 하다가 무교병을 먹었다 해놓고 이 빵은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와 같은 것인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유교병이라고 무교병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 빵은 빵이 떡하고 같습니까? 자,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빵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와 같다, 누룩이 그와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빵에 넣는 기름, 빵 반죽에 넣는 기름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죽할 때부터 기름을 넣어 반죽하는 것과 기름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구울 때에 번철에 기름을 발라 굽는 빵이 있고 아예 기름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든 빵도 있다고 합니다. 저 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빵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과자처럼 작은 크기의 빵이 있고 크고 두꺼운 빵도 있고 얇게 만든 빵은 오늘날의 핫케이크보다 얇았다고 하죠. 이 얇은 빵은 말에서 식사할 때 국물을 말아서 식사할 때죠. 국물을 먹으며 그 빵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딱딱한 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자처럼 딱딱한 과자에 가까운 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퍼나 크랙넬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빵도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주민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은 것은 그들 나름의 습관이며 풍습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명령을 내릴 때 이들의 일상생활 풍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였다. 물론 이 제사 규정마저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 젖어 거의 풍습화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제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다. 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무교병, 유교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말을 지금 이 주석가가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사 규정의 성격이 아들의 풍습에 의한 상식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빵과 고기를 제물로 삼아 태우는 제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현대사회에 걸맞은 적절한 제사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자,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죠?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바로 무교절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진행하는 것이고 자,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무교병, 무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자가 누룩 교자인데 효자라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효소, 효소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효를 쓰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떡병자가 들어가서 잘못된 거예요. 떡병자가. 빵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교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 있는데 그걸 이름을 피타빵이라고 합니다.
피타빵.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가 아니고 다섯 개의 빵을 말하는 거죠. 예, 다섯 개의 떡이 아닙니다. 오병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떡을 말하는 거고 떡이 아니죠. 피타빵, 그 다음에 할라빵, 또 스라엘의 빵, 이런 명칭이 많아요.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빵을 먹었습니다. 떡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자. 하메찌라는 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곡식이 들어가요.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원료로 만든 인공적 또는 자연적 발효제로 곡식과 곡물을 섞어두면 공기 중에 효모, 아까 효소를 말했죠? 효모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할 수 있는데 이것 없이, 이런 거 없이, 이런 인공적인 그 자연적인 발효 그런 것 없이 만든 빵이 무교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교빵.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바로 무교빵은 이렇게 생겼죠. 자, 무교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떡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 떡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한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래떡, 송편, 그리고 시루떡, 인절미, 그리고 꿀떡, 찹쌀떡. 아니, 구약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시루떡을 갖다 놨습니까? 인절미떡을 갖다 놨습니까? 아니, 무슨 떡을 그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12개 떡을 갖다 놨냐 이 말입니까?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12개의 빵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빵은 구워서 만든 거예요. 구워서. 근데 떡은 뭡니까? 찌는 거예요. 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은요, 거짓말, 쌀가루로 만듭니다. 쌀가루. 찹쌀가루, 맷쌀가루, 쌀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은 쌀가루가 아니고 밀가루, 또한 보리가루, 그걸로 빵을 만듭니다. 주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나라 떡이 이스라엘 나라에 고대부터 등장을 하냐고요.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봐도 이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주식이 빵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도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여러 성경들,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떡과 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살레망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 있는 말씀인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들을 전멸하고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살레망이요. 또 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이게
갖다 줬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 킹제임 성경도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근데 개역 개정이 이게 사자는 뭐냐면 개역 개정이 지금까지 사판을 만들어 출판을 한 거예요. 어?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해서 사판이나 지금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떡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떡이라고. 이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는 떡이라고 전부 그렇게 된 거고 흠정역 킹제임 성경 흠정역에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즙.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역 보세요. 킹제임 성경과 같아요. 어?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 세번역을 어디서 출간했냐면 대한성서 공회에서 출간한 겁니다. 아니 개역 개정하고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떡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는 이제 세번역에는 왜 빵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 시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보세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빵과 포도주. 자, 아브라함이 손님 셋을 대접한 일이 있죠. 창세기 18장 5절로 그죠? 개역개정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이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새 천사를 붙잡고 좀 잠시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붙드는데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온다 그래? 그런데 흠정역은 뭐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번역도 보세요. 세번역은 빵이라는 것에 안 나와요. 응?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이렇게 나오죠. 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과 떡을 만들라. 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전역도 마찬가지죠. 어? 바로 빵을 구우라. 빵을 구우라. 떡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떡은 그렇게 금방 만들 수가 없어요. 자,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 이게 세번역이죠. 어? 바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바로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빵을 만들으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가를 이제 내보낼 때가 있었죠. 사라하고 이게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가를 내보내라 음성을 듣고 하가를 이제 내보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가를 어깨에 메어주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가리 나가서 부엘세와 광에서 방황하더라.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흠정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가 다릅니까? 개역 개정은 떡이라 그랬고 흠정역 성경은 빵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번역도 먹거리. 세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먹거리 먹을 것을 줬다 이거예요. 먹거리. 예?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거래 주었다. 먹거리를 주었다 그래요. 이런 내용은 제가 뭐 그 구태의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런 말 좀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개역과 개정은 뭐라 그러죠? 바로 떡이라고 그랬고 흠정역 성경에는 빵이라고 그랬죠. 그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도 뭘 먹었느냐?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빵. 빵.
그런데 여기는 좀 이렇게 빵만 가져갔겠느냐, 먹을 것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먹거리. 그 다음에 우리말도 음식. 그래서 이게 어떠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말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를 이제 산 거죠. 창세기 25장 34절을 봅시다. 야곱이 이제 개혁개정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어요. 왜? 그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형 나한테 팔어.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가 필요하나. 이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팝니다. 뭘로? 떡과 팥죽으로 팔려요. 기가 막히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은 내 여기다 안 나와서 똑같아요. 개역하고 개역 개정은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짓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떡이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역 개정만, 그것도 사판, 계속 개정해서 사판이나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정역 킹제임성은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고. 그 다음에 세번역은 대한성서 공의에서 바꿨어요. 빵과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빵과 붉은죽이라고 그랬죠. 붉은죽.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알면서도 이게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떡이라고 그러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떡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개역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게 원망을 하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아, 무슨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시루떡을 배불리 먹었어? 무지개떡을 배불리 먹었어? 송편을 배불리 먹었어? 무슨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까? 떡은 이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죠. 그런데 끝까지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 땅에서 고기, 소 옆에 앉았다.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빵을 배불리 먹었다. 그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데려가서 고생을 지키느냐 하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죠. 세 번역은 뭐라 했죠? 자,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그들을 음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빵만 먹은 게 아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빵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에 시커 먹었다는 거야. 배불리 먹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굶주리며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가운데 있죠. 자,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제 흠정역 성경도 바로 40일 거기 있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였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전부 떡이라고 그랬어요. 세번역도 보세요. 세번역은 분명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한성서공의 세번역을 다시 번역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빵과 떡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앞에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안 했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상에서 빵을 친설을 하죠. 출애굽기 40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성막을 만들죠. 성막 안에는 세 가지로 나오겠죠. 바로 뜰.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 성소에는 바로 열두 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성경은 진설병이라, 열두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 떡을 진설했다 그래요. 그 흠전의 성경 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빵을 가지러 놓았다 그래서 세번역은 뭡니까?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 놓았다. 그 우리만 성경은 뭐래요?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만 성경이 실컷 빵이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진설병을 차려 놓았다 그래요. 이게 혼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일관성이 없이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진설병이 아니죠. 병자는 떡병자요. 빵자가 아니에요. 진설병이 아닙니다. 진설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아야 되죠. 슬금 빵빵빵 해놓고 여기 왔으면 진설병 이렇게. 또한 저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물로 드리죠. 자,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에 무교병 한 개의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이제 개역성경은 무교병,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떡 이렇게 다 떡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흠정역 성경은 뭐죠?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 이게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납작한 빵. 그 빵 한 조각과 얕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서 얘와 오른쪽 어깨에 위에 놓고. 자, 그 다음에 세번역. 세번역도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만든 빵 이렇게 나오죠. 또 과자 한 개와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요. 그래서 여기는 과자로 말을 합니다. 과자. 그 왜 과자라고 말을 하냐면 빵은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과자같이 그래서 과자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도 누룩 없는 빵이 이제 여기는 빵이라고 했잖아요. 무교병이라고 해놓고 누룩 없는 빵이 긴 바구니에 빵 하나와 올리브 그 다음에 만든 빵 하나와 감람류가 아니에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자, 성소 안에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안식일마다 진열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8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개역 개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고운 가루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흠전형은 너희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대. 여기는 킹제임 성경은 모양까지 말을 해줬죠. 12개를 굽대. 빵 하나에 10분의 2 예발을 쓰고. 자, 세번역.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여기는 과자라고 말을 해요. 빵을. 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 12개를 구웠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 과자를 놓은 게 아니에요. 과자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좀 생각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자가 아니고, 바로 빵이라고 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야죠.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이게 맞죠. 또 개역 개정 8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 언제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흠정역도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 때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빵을 새롭게 만들어서 진열을 하죠. 또 8절을 보면 이제 세번역은 바로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빵이라고 전부 말을 하죠. 또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이죠. 개역개정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님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훈절역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또 세번역도 뭐라 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말 성경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바로 전부 빵으로 번역했지만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은 떡으로 전부 번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교지를 무교빵은 7일간 먹을 것이야. 신명기 16장 3절에 있죠. 개역개정은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일 동안 무교봉,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예,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받았어요. 또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바로 누룩 넣지 아니하는 병을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떡이 아니고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그렇죠? 자. 세번역도 누룩을 넣은 빵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전부 지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만 빼놓고 전부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하여 유장한 일이 있죠. 여호수아 9장 5절에 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누구한테? 여호수아 앞에. 왜? 자기네들이 잘못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살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이러한 거지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여러분들 떡은요 곰팡이 나면 못 먹어요. 떡이 아니에요. 곰팡이 빵을 말하는 거예요. 훈전역은 뭐라 그랬죠? 바로 곰팡이가 난 빵을 모든 양식으로 예비했다. 그 다음에 세번역도 곰팡이에 난 빵을 준비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자,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 있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배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계획서는 떡 10덩이를 주었다 그러는데 흠정의 성경은 뭡니까? 빵 10개를 주었다 그러고 세번역도 빵 10덩이를 주었다 그러고 우리말 성경에도 빵 10덩이를 주었다 그럽니다. 떡이 아니에요. 빵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제사장 아이밀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할 때가 있었죠.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더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누가? 다윗이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말은 폐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뭐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바로 진열된 그 빵을 주게 됩니다. 그 빵을 줘요. 혼전을 또 빵 다섯 개나 무엇이든지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해본역도 마찬가지 빵 다섯 덩이.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빵 다섯 덩이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사절도 뭐라고?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을 해야 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거룩한 떡이 뭐예요? 진열된 떡을 말하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떡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흠정역 성경은 보통 빵은 있어 없으나 이게 진열된 빵을 이제 주게 되죠. 세 번역도 보통 빵, 우리말 성경도 보통 빵.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전부 개역 개정은 개역 성경하고는 전부 떡이라고 진설병, 유교병 이렇게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전부 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떡이라고 읽지 마시고 빵이라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떡이라고 설교하지 마시고 빵이라고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떡과 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금식하고 난 후에 떡 먹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떡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흠정역 성경이 뭐라 그랬죠? 자,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빵은 먹을 수도 있어요. 빵하고는 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자, 세 번역.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빵을 먹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역도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도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여기는 이제 존칭을 하죠. 자, 4절도 예수님께 대답하여 주셔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까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흠정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빵으로는 말을 하죠. 자, 개역 개정은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역도 뭐라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부 빵으로 다른 성경에는 빵으로 다 번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있는 떡 다섯 개와 빵 물고기 두 마리뿐이다. 흠정 성경을 뭐라 그랬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역은 뭐, 빵 다섯 개. 우리말 성경에도 빵 다섯 개. 다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떡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은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예? 자, 마가복음 8장 19절. 개역해증은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가 거두었느냐. 떡 다섯 개로. 훈증여성의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 먹을 때 이게 몇 바구니 남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우리말 성경에도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냐. 열두 바구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전부 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죠. 주님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 개역 개정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래요? 흠정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나오죠? 자, 세 번역도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그랬죠? 자, 우리말 성경에도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 빵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흠정의 성경에도 빵을 집으사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역도 빵을 들으사, 빵, 우리말도 빵을 들고. 자, 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흠정 그분, 또 그분께서, 그분 누구, 예수님께서, 이제 개혁성경 그분이 빠져버렸죠?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역, 예수께서 또 빵을 들으소. 우리말 성경도 예수께서 빵을 들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27절 28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어디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흠정의 성경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세번역 성경도 뭐라 했죠? 빵을 들어서. 우리말 성경도 밤에 빵을 들어. 26절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흠정의 성경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세번역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 기도한 게 아닙니다. 빵을 들고 기도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은 빵이에요. 빵. 예수님 떡 먹고 계시지 않았어요? 좀 깊이 목사님들이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7절도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죠. 흠정의 성경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역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 빵. 떡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도 보세요. 개혁성경은 개혁 개정은 전부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흠정의 성경은 그 빵을 먹고, 세번역은 그 빵을 먹고, 우리말 성경은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전부 빵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과 개혁 개정은 전부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개혁성경하고 개혁개정을 제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얼마나 오판, 잘못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식입니다. 주님의 만찬식, 또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주님의 만찬과 성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죠? 빵과 포도주가 있죠. 떡이 어디 있습니까? 실떡이 있습니까? 인절미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들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거짓말을 하느냐? 빵을 들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세상에
빵을 들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빵을 만약에 떡이라고 그 번역이 되었으면 떡을 들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해야 되지. 빵을 들고 왜 떡이라고 하냐고요. 이거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만찬식을 하면서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떡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제발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응? 아 이거 빵인데 떡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만찬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꼭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왜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합니까? 아우 그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요. 그럼 그 기록된 것이 잘못됐잖아요.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죠. 고쳐. 누가? 목사님이 고쳐야지. 성도들이 어떻게 고쳐요? 목사님이 고쳐야 성도들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누가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떡이래? 그런데 흠정역, 세번역, 우리말 성경은 전부 빵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냐? 과자가 과자라고 나와요. 과자. 이게 구운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운 빵을 먹었어요. 구운 빵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과 그들이 먹는 음식 같아요. 같아. 떡이 아닙니다. 인절미가 떨어졌어요. 시루떡이 떨어졌어요. 무지개떡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무슨 떡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떡이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빵인 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이게 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꼭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하세요.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을 저 훈절의 성도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예수님 자신을 빵이라 그랬죠. 세 번역도 뭐라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그다음 바로 우리말 성경도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빵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빵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떡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틀려져요. 안 맞아요. 내용 자체가 안 맞아요. 자, 그리스도의 피와 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개혁개정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도 떡이라고 합니다. 흠정역성은 우리가 떼는 빵은 또 세번역도 우리가 떼는 빵은 우리말 성경도 우리가 떼는 빵은 전부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대해서 개혁개정 떡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이에요. 참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칼로 썰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빵 한 개를 뜯어서 이 빵 한 덩이를 뜯어서 준 겁니다. 여기 보세요. 떡이 하나요. 누구? 예수님 빵을 하나란 말이에요. 떡이 아니죠. 훔쳐서 한 빵이요. 그렇죠?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빵이에요. 한 빵.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빵에서 제자들에게 뜯어서 나눠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제자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빵은 한 몸이다. 너희들과 나는 빵이다. 이걸 뜯어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칼로 잘라서 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그냥 만찬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막 빵을 이상 뭐 계란빵도 있고 뭐 노란빵도 있고 여러 가지 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역 보세요. 빵이 하나이다. 빵은 하나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빵 하나. 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자, 떡을 떼며 아니죠. 빵을 떼며. 흠전에 보세요.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세번에 보세요. 빵을 떼는 일과 그 다음에 여기 뭐라죠? 빵을 떼는 우리말 성경에도 차붓빵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떡이 아닙니다. 근데 개역성경의 개역개정만이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떼며 그게 아니에요. 뭐라 하겠습니까? 자,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게. 좀 내용상 좀 다르지만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빵을 떼며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 임재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맘 한뜻이 됐어.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계속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뜨겁게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요? 빵을 떼면서 모였다. 이렇게.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본 떡과 빵. 구약 성경에서 떡과 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 고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느냐? 떡을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떡이라고 전부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떡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이라 그러고 유교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떡과 빵에 대해 알아봤죠. 우리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만찬 성찬식이죠. 그 떡과 빵 떡과 이렇게 포도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뭘 들고? 빵을 들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웃겨요 정말. 아니 어떻게 빵을 들고 떡이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 성도들 앞에서 빵을 들고 떡이라고 자꾸 그래. 얼마나 잘못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빵입니다. 그렇죠? 무슨 빵이에요? 이스라엘을 먹는 빵이요. 주식이에요. 어? 제일 밑에 네모빵은 저기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저기 개혁성경 개혁 또 개혁 개정이 말하는 무교병이에요. 그게 무교병입니까? 아, 무교병이냐고. 떡병자요. 아니 떡이냐고 저게. 밀가루요, 밀가루. 그렇지 않으면 보리가루로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밑에 두 개는요, 무교빵입니다. 무교빵. 물론 위에도, 위에는 이제 유교빵이에요, 유교. 응? 요즘 같은 게 이스터지, 이스터지, 그 뭐, 저 누룩을 쓰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전혀 다르죠. 자, 어제는 누룩 없는 빵을 무교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이 성경으로 본 떡과 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제가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고 보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읽을 때 떡이 나올 때 빵이라고 읽으시고 또 목사님들께서도 주님의 만찬식, 성찬식 할 때 빵을 들고 절대로 떡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시면 물론 우리가 성경이 뭐 이렇게 여러 번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은 잘못되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립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먹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빵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권능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인식된 것을 이제부터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